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총리 출신 대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총리가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를 동시에 맡은 것은 처음인데요. 그래서 두 대표의 기싸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인 초월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자주 뵈니까 소통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불통의 이런 정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부터 우선 노력을 할 것이고. 협치를 위한 자리인 만큼 덕담이 오갔지만 두 대표는 황 대표 취임 첫날부터 국회 파행에 책임을 놓고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평생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여당이 좀 잘 풀어주셔야.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각각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운동권 출신 정치인과 공안검사로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4년 전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헌재에서 20차례의 심리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20여 차례 회의를 열어서 재판을 열어서 원고와 피고의 쌍방 간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자세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답변은 계속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두 대표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